미국 의회 사상 초유로 메카시 하원 의장이 해임됐습니다. 함께 보시죠. 케빈 메카시 하원 의장 해임 결의안 찬성 216표 반대 210표 가결됐어요. 234년 미 의회 역사상 처음이라고 합니다. 민주당 의원 208명이 전원 찬성했고 공화당 의원 8명에서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미국이나 우리나 비슷비슷해요. 요즘 보면 비슷비슷하고 어디가 미국이고 어디가 우리나 좀. 많은 전문가들은 미 정치도 극단 정치의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분석을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도 극단 정치. 해임 사태 일지를 보면 메카시 의장이 15차례 투표 끝에 간신히 선출됐어요. 간신히 선출됐는데 결국 해임됐어요. 민주당과 연방정부 부채 한도 확대 합의, 민주당과 임시예산안 합의 가결. 그런데 민주당과 야합했다 뭐 이런 의혹이 들면서 결국 해임안이 가결된 겁니다. 김근식 예. 실장님, 네. 이른바 이 극단주의 정치. 네, 네. 이게 사실은 이제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집권을 하면서 이른바 트럼피즘이라고 그래서 극단적인 팬덤들이 양당 정치를 편향화시키고 극단화시키는 것들을 많이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버드 대학의 정치학 교수 같은 경우는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라는 책도 쓰고 그러면서 이 트럼프 현상이라는 것이 미국 대통령제의 지금 최악의 민주주의 훼손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트럼프 대통령 하면 지금 또 뭐 제가 이재명 대표를 꺼내서 죄송합니다. 유사하게 연상이 됩니다만 지금 수많은 사법 리스크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기소가 돼가지고 재판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야당인 공화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 1위입니다. 그런 상황이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진짜 정상적이지 않은 그런 특정 후보의 극성 팬덤들에 의한 과잉 대표 현상, 극단적인 지지 현상이 정치를 막 휘몰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이 연방 하원 의장이 처음으로 해임된 미국 헌정사상 최초일인데 이것도 결국은 트럼프를 추종하는 이제 마가 그룹이라고 그러는데 메이크 아메리카 그레이트 어게인이라고 하는 트럼프 추종자들이 공화당에 극단 세력이 있다는 거죠. 이른바 이제 프리덤 코커스 소속들인데 이분들 8명이 민주당과 합세해가지고 가결표를 던짐으로써 공화당 전체의 대부분의 주류는 해임은 좀 과도하다라고 예.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통과가 돼버린 거예요. 공화당 내의 어떤 극단 정치.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가결 뭐. 이게 나온 거 보니까 또 민주당 상황도 비슷한 거 연상이 되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 민주주의가 과연 이대로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느냐라는 이야기를 좀 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러다 생각해 우리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대통령제에서 양당 정치도 그렇고 미국의 민주당 공화당 양당 정치도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의 건전한 주류 세력이 당 외곽 당 변방의 극단적 세력으로부터 자꾸 이걸 막아줘야 되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버드 대학 교수가 쓴 책에도 나오는 게 이 극단주의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정당의 게이트키퍼 역할을 정상화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정당이 극단 세력에 휘둘리거나 극단 세력에게 포박당해서는 안 된다는 건데 트럼프가 등장한 것도 사실은 공화당 세력이 무너지면서 변방에서 등장해서 공화당을 장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맥락을 보면 우리가 우리 정치에도 많은 걸 시사한다. 우리 당이 아까 제가 말한 태극기 세력, 그다음에 우리 민주당의 지금 개딸 세력 이분들이 정당을 장악하는 것들을 우리가 과연 허용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많이 지금 생각해야 하는 그런 현상이라고 예. 봅니다.